뉴욕시는 100년 만에 가장 추운 새해 첫날을 기록했고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난방 불평 신고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주요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새해 첫날부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하려던 리얼 아이디법이 결국 현실화되지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새해 첫날 뉴욕시청에서는 드블라주 시장의 두 번째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대륙에 최강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00년 만에 가장 추운 새해 첫날을 기록했고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추위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코드 블루를 발령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강추위에 꽁꽁 얼어버린 나이아가라 폭포. 얼음으로 뒤덮인 웅장한 폭포의 환상적인 풍경에 폭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뉴욕시의 최저기온은 섭씨 영하 14도로 1917년 이후 가장 추운 새해가 되었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최저기온은 화씨 4도, 섭씨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며 낮 최고기온은 섭씨 영하 10도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추위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제트기류가 북상하면서 북극에 차가운 기온이 내려와 내일과 모레는 플로리다 올랜도까지 영하의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위스콘신주 밀워키 등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뉴욕시는 계속되는 추위에 코드 블루를 발령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역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노숙자를 발견할 경우 311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되고 다음 주에는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0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터지고 전력이 끊기는가 하면 난방 불평 신고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기록적 한파 속에 난방 불평 신고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7일 하루 동안에만 총 2,712건의 난방 불평 신고가 접수됐으며 26일은 2,305건, 25일 973건 등 사흘 동안에만 무려 5,900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은 실내 온도가 적정 온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신고됐으며 아예 난방이 없는 아파트, 개인주택도 있었습니다. 시주택보전국은 고장난 난방이나 온수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 곳을 비상수리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비용을 물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혹한의 시기에는 불평신고 접수 후 즉시 비상수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주택보존국이 한 해 사용하는 비상수리작업 비용은 평균 1,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2016에서 17년 난방 시즌 동안 주택국은 총 20만 건의 불평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12만 1천여 건의 난방 온수 인스펙션을 실시해 3,449장의 난방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온수 규정 위반은 이보다 많은 5,659장이었습니다. 뉴욕시 규정에 의하면 매해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최소 화씨 62도, 바깥 기온이 화씨 55도 이하로 떨어졌다면 실내 온도는 최소 68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공항 입국 심사대가 혼란으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주요 국제공항의 입국 심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1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의 입국 심사 시스템이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다운돼 입국 심사가 지연되면서 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여행객들은 소셜미디어에 새해 첫날부터 악몽이 시작됐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평소에도 붐비는 공항인 뉴욕 존 F. 케네디,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입국 심사대 앞에 선 줄은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뉴욕, 애틀랜타, 덴버,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등 주요 지역의 국제공항마다 입국 심사가 지연됐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이 가능했고 모든 여행객은 국가안보 기준에 따라 스크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오류의 원인과 배경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중단됐던 시스템은 2시간 후 다시 가동됐습니다. 올 1월부터 시행하려던 리얼 아이디법이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2020년 10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 시행이 사실상 2020년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주민들은 2020년 10월 1일까지 국내선 탑승 시 현재와 같은 기존의 일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의 계획대로 올 1월 22일부터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되면 탑승객들은 국내선 탑승 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또는 군인 아이디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 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리얼 아이디 시행이 연장됨에 따라 뉴욕주 경우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은 물론 일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도 국내선을 탑승할 수 있고 뉴저지주 역시 2020년까지 기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켄터키, 메인,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등 9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리얼 아이디법 시행 유예 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항에서 리얼 아이디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새해 첫날 뉴욕 시청에서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두 번째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를 더욱 안전하게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뉴욕시장 드블라지오의 두 번째 임기도 시작됐습니다. 이를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취임 선서를 주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범죄율 하락과 서민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한 곳이라고 강조하며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범죄율 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드블라지오 시장은 1986년 에드워드 카치 시장 이후 뉴욕에서 재선에 성공한 첫 번째 민주당원으로 기록됐습니다. 또한 스카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과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시 공익공무관도 이날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소 카운티에서는 로라 쿠란이 역사상 최초의 여성 카운티장에 취임했습니다. 특히 로라 쿠란 신임 카운티장은 나소 카운티 행정부와 입법부가 부정부패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에서는 지난 2016년 에드워드 맹가노 전 카운티장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는 등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뉴욕이론 한인 2세 젊은이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지난해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의 각종 불이익에 서둘러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에서 12월 29일까지 모두 450건의 한국 국적 이탈 신청 건수가 집계됐습니다. 2016년보다도 66%나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뉴욕이론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지난 2005년 29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12명, 2009년 65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2014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5년 270건, 2016년 330명으로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때 한국 국적 포기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 때문입니다. 이중 국적이 미국 내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사관학교 입학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 앞다투어 국적 이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한 2세지만
있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 선천적 복수 국적 남자들입니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지난해 모금 목표액을 채우면서 뉴욕시 지원금 300만 달러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새해부터는 3차 모금이 전개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지난해 2차 모금 활동에서 목표액 4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인 29일까지 31만 150달러를 모금해 여전히 약 9만 달러가 모자란 상황이었으나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의 의원 지원금 12만 5천 달러가 확보되면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KCS는 이미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110만 달러에 40만 달러를 포함 모두 150만 달러 기금을 조성했으며 뉴욕시로부터 300만 달러에 달하는 매칭 펀드도 받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CS는 2017년 2월 제1차 모금 활동을 통해 새 커뮤니티 센터 구입을 완료했지만 건물 내부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시 지난 4월부터 2차 모금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한인센터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 각계각층과 개인들이 십시일반 도왔으며 지난해 말 KBN도 3천 달러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1, 2차 모금을 성공리에 마친 KCS는 새해에는 3차 모금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3차 모금은 커뮤니티 센터 빌딩 은행 모기지 300만 달러와 시설 운영 및 관리비 200만 달러 등 모두 500만 달러가 목표입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완공돼 다음 달 18일부터 사용됩니다. 대한항공, 델타 등 4개 항공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제2터미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8일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하고 출국 절차를 밟게 됩니다. 터미널 2는 항공동맹 스카이팀 탑승객을 위한 별도 터미널로 17년 만에 완공되면서 체크인, 보안검색, 출도착 등 항공여행의 전 과정이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터미널을 확장했다기보다는 별도의 공항이 새로 생긴 것과 같다는 평입니다. 5층 통유리 전망대 지하 1층 캡슐 호텔은 출발까지 시간 여유가 있는 승객들에게 편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승객 동선이 간략해지고 여행처리 균형성이 커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4조 9,303억 원이 투입됐으며 여객 처리 능력은 기존의 5,400만 명에서 7,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33%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화물 처리 능력도 기존 540만 톤에서 580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타이 얼라이언스와 외항사 저비용 항공사 탑승객은 예전과 같이 기존 여객 터미널 T1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 가전제품 등이 온라인 매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등 음식은 오프라인 체인의 수가 늘고 있는데요. 던킨도넛의 체인 매장이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던킨도넛의 지난해 뉴욕시 5개 보로 체인 매장은 총 612개로 나타났습니다. 5개 보로 중 퀸즈에 187개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던킨은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체인 매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던킨도넛 다음으로 매장 수가 많은 곳은 메트로 PCS, 서브웨이, 스타벅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메트로 PCS는 현재 445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19개 매장을 늘리면서 매장 수 증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던킨도넛은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6년 이후에는 단 16개 신규 체인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오프라인 체인의 수는 줄어들면서 온라인 상점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체인점은 2008년 이래 65%가 늘었습니다. 맥도널드, 파이브 가이즈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9년 전에 비해 14%가 증가했으며 치폴레,
Chopped 등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도 지난 10년 동안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발 판매업체 페일레스는 2016년 95개에서 현재 74개로 규모를 줄였으며 전자제품 업체 라디오쉑은 매장이 35개에서 3개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헨리 킴 신임 태평양 은행장이 조직 안정과 내실화 그리고 외형 확장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헨리 킴 행장은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취임식을 갖고 자산 규모와 지점망 확대, 상장 작업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5년 내에 그 30억 불 그 자산을 갖다가 인크리스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20개 그 우리의 지점망을 갖다가 그 캘리포니아뿐만 아니고 노던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그 텍사스 그러니까 조지아 그다음에 뉴욕 뉴저지 쪽으로 우리가 번창해 나갈 계획입니다. 헨리 김 신임 행장은 지난 2003년 태평양은행의 창립 멤버로 최고 대출 책임자와 최고 운영 책임자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앞두고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인천본부 세관은 마리화나가 한국으로 밀반입되지 못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여행객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마약 탐지견을 배치해 수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발송되는 특송이나 우편물의 경우 정밀 엑스레이 검색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를 새해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1분 뒤 퀸즈 플러싱 병원에서 2018년 뉴욕시 새해 첫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아기는 여자아기이며 이름은 카지 아리아나 로라, 몸무게는 5파운드 11.5온스입니다. 아기의 부모는 새해 너무 큰 선물을 받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2호 아기는 12시 25분 브루클린 소재 뉴욕시 병원에서 태어난 조슈아 미구엘 브리토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라비발라 호보큰 시장은 뉴저지주 호보큰 시를 불체자 보호도시로 선언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마치고 이민자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호보큰 시 경찰과 공무원 등은 이민자 체류 신분에 대해 물어볼 수 없으며 IC 등 연방정부는 시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471개 모든 역에 전철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안내 전광판이 완료됐습니다. 지난달 31일 7번 라인이 지나는 22개 지하철역을 마지막으로 설치가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 MTA가 지난 2006년 처음으로 L전철에 전광판을 설치한 이래 12년 만입니다. 탑승객들은 해당 전광판을 통해 전철 도착 예상 시간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 유출 제보를 토대로 자체 조사를 펼쳐온 Forever 21이 해킹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일부 매장의 POS 시스템에 심어진 악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멀웨어는 카드 번호, 카드 만기일, 인증코드와 일치하는 카드 소유주 이름은 도용하지 못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사만사온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네요. 그야말로 겪어보지 못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요일은 대체로 맑고 가끔 흐린 날씨에 매서운 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강추위에 칼바람이 불면서 1에서 3인치가량 눈이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외출을 자제해야 할 정도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날씨에 노약자들의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